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지막 시간이라서 다들 집에 가고 싶으실 텐데 여기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걱정했거든요. 마지막이라서 혹시 혼자 발표하는 거 아닌가. 네. 우선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요. 앞에서 이제 그 제 이름 말씀해 주셨지만 전 사실 제 이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아시리라 믿고요. 네. 당근하고 이제 온라인에서는 로토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요. 되게 컨셉 사진처럼 보이는데 얼마 전에 회사 인터뷰를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고요. 당근 이템에 들어가고 있는 그 다양한 웹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네, 고양이 4마리 집사입니다. 굉장히 TMI죠. 그리고 오늘도 오신 분이 계신데 그 당근 모임 내에서 쌍문동 코딩클럽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쌍문동을 코딩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큰 야심으로 시작했는데 활동을 거의 안 해가지고 네. 어쨌든 그리고 그 홍대에서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뭐 머리 스타일 보시면은 유추가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네, 밴드 하고 있고 거기서 베이스 치고 노래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인디스트릿이라고 하는 그 공연 정보를 모아보는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이제 회사에서의 모습이면 네, 이건 주말의 제 모습이고요. 잠시 밴드 사진 몇 장을 좀 넣어봤어요. 이게 마무리 세션이라서 조금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사진이라든가 굉장히 그 개발 컨퍼런스에서 이런 거 보시니까 되게 신기하시죠? 네. 그리고 잠깐 이제 분위기를 환기하는 목적으로 저희 집 고양이 자랑 하겠습니다. 네. 얘가 이제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들어눕는 첫째고요. 얘는 이제 저 집 둘째. 그리고 얘가 셋째고 제가 재택근무할 때 가장 많은 방해를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얘가 두 번째로 방해를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네. 좀 분위기 환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우선 동네 생활이 뭔지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웹뷰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팀에서 웹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의 과제들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간단하게 좀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선 동네 생활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자, 다들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 당근 앱을 켜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안 깔린 분 안 계시죠? 네, 안 깔린 분 없을 거라 믿고 거기서 두 번째 탭을 눌러보시면 그 동네 생활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탭. 이게 제가 속해 있는 동네 생활 팀에서 하고 있는 그 서비스고요. 일단은 동네 생활이 뭔지를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동네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고요. 그리고 체크인된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되게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고 주로 이게 그 미디어에서는 이제 뭐 겨울 간식지도 그러니까 뭐 붕어빵 파는 데라든가 뭐 그런 뭐 순대트럭 그런 거 찾는 글 그리고 이제 그 바선생 잡아주실 분 뭐 이런 걸 구하는 글로 유명해진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네생활 피드 글 목록이 나오는 피드고요. 이제 피드니까 글 목록이 보이겠죠. 그 외에 저희 그 동네생활 피드에서는 동네생활 서비스 말고도 뭐 당근 모임이나 맛집 후기 그리고 뭐 구청 소식 이런 것도 올라오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시글 상세 여기가 이제 동네생활 글 내용을 조회하는 화면이고 뭐 이제 댓글 달고 답글 달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커뮤니티의 글 상세 사이트고요. 그 다음이 저희 이제 글 쓰고 글을 수정하는 페이지인데 네, 글을 쓰고 뭐 이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첨부하거나 장소를 첨부하거나 하는 정도의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웹뷰 기반입니다. 네. 아 좋아요. 네. 아주 좋은 반응이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웹뷰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우선 이 동네 생활형 자체가 사실은 네이티브 기반이었어요. 이게 피드부터 글쓰기, 글 수정 전부 다 네이티브 기반이었고 이게 네이티브 기반도 다 좋은데 저희는 좀 더 여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실험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UI를 좀 더 때려 부시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네이티브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웹뷰로 바꿔보자 라는 굉장히 독특한 결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통 반대는 많거든요. 웹뷰가 뭔가 좀 잘 안 되니까 네이티브로 바꾸자 라는 결정은 보통 있는데 그 반대는 사실 거의 없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하나 둘씩 바꾸는 실험을 했고요. 가장 먼저 했던 실험이 이제 아까 전에 보였던 그 글 조회하고 글 쓰는 화면을 이제 네이티브에서 웹뷰로 대체하는 일. 요건 사실 작년에 끝나서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동네 생활에서 글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작년부터 이미 웹뷰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영상이죠. 요게 다 웹뷰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환을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어요. 저희 팀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나올 때 뭔가 이제 A/B 테스트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UI를 조금 바꾼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A/B 테스트를 하면서 쭉 진행을 했고, 이게 네이티브 대비 웹뷰로 갔을 때 훨씬 더 많은 실험과 효과를 느끼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데, 결국은 이제 진입점에 해당하는 이탭 피드까지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5월쯤 작업이 끝나서, 사실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네 생활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웹뷰를 쓰고 계셨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생활에서 관리하는 모든 서비스는 웹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뭐 구현이 사실 쉽진 않았는데, 일단은 요구사항 얘기를 먼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선 느리지 않게 해달라는 게 제일 큰 니즈였는데, 앞에서 이제 되게 다양한 팀들이 그 웹뷰에 대한 얘기 해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서비스를 웹뷰로 제공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이제 CSR 기반의 그 리액트로 구현된 CSR 웹앱인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되게 빠르거든요, CSR도. 근데 특정한 시나리오에서는 CSR 웹앱인 경우 조금 느릴 수 있어요, 네이티브에 대비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제품이 네이티브에서 웹뷰로 가는 거니까, 물론 웹뷰를 네이티브보다 빠르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비교 대상군이 워낙 명확하니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해달라라는 게 되게 강력한 요구사항이었고, 예, 네, 말씀드렸던 부분, 보통은 반대가 많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봤을 때 CSR 웹앱에서 좀 문제가 될 만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배포 플랫폼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앞에 발표해서 이제 뭐그 워프라든가 그런 배포 플랫폼 만들고 있죠. 이 생각보다 버셀이나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통해 서비스를 하시면 좀골 때리는 상황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CSR 같은 경우도 배포를 하게 되면은 번들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이때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거나 번들이 너무 크면 화면이 그냥 하얗게 떠 있을 거거든요. 아마 몇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번들 사이즈는 뭐 레이지 로딩 같은 거 쪼갤 수도 있고 한데,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골치 아팠던 게, CDN을 서울이 아니라 이제 미국을 갔다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그 배포된 앱을 들어갔는데 이 번들이 미국을 갔다 오는 거예요. 당연히 느리겠죠. 물론 이게 한번 받아온 이후에는 캐싱이 되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배포한 직후에만 화면이 막 뜨는데 10초가 걸린다, 막 이런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CDN 리전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직접 AWS를 쓰는 팀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검색팀인가가 막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AWS를 이용해서. 요거 맞추시면 상품 드립니다. 네, 아시는 분손 들면은 바로 드려야죠. 네. S3와 클라우드 프론트 대상하면 될까요? 정답입니다. 네, 참고로 상품은 요거예요. 저 탐나는 상품인데 저는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끝나고 그 밖에 나가서 그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 당근 모임에도 똑같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코드 디플로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거는 이거였어요. 조합이니까. 이어서, 네. 그래서 직접 클라우드 프론트나 S3 기반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짜면은 어쨌든 리전 문제는 해결이 돼요. 무조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그 작업을 해주는 것 때문에 이건 보장이 되는데, 실제로 이거 운영하기에는 조금 짜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배포 파이프라인을 직접 운영한다는 게. 그래서 저 지금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워프라고 하는 툴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게 그 다음 문제가 이제 API 호출 문제인데요. 뭐 기존의 CSR 같은 경우는 화면을 그리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이후에 브라우저에서 API를 호출하는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번들 로딩이 끝나고, 그 JS가 전부 다 로딩된 다음에 API를 호출하니까 생각보다 API를 호출하는 시점이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더큰 문제는 사용자 네트워크가 느리면은 API를 보내는 요청과 받는 게 엄청나게 느려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모바일 웹뷰다 보니까,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안정된 네트워크니까 체감을 못 하는데, 이동 중이라거나 예를 들어서 뭐 지하를 내려갔다 오거나
엘베를 타고 내리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그 CSR 웹 앱으로는 저희가 좀 만족할 만한 성능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SSR을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는 뭐 그 페스티파이랑 비트랑 리액트 돔 서버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을 했어요. 이게 뭐 Next.js나 리믹스를 쓸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Next 같은 경우는 그 버세라고 굉장히 간결합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버세를 안 쓰려고 하는 방향이라서 일단 그것도 좀 문제가 됐고 리믹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SSR 자체를 저희 팀이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사내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직접 SSR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왜 달라졌느냐 그거를 조금 이제 간단하게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일단은 앞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CSR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요 커뮤니티 당근.com 홈이라는 데를 접속을 하면 이 브라우저에서 요 지금 여기 커뮤니티 당근.com에 해당하는 요 index.html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 요 index.html 내면서 이제 불러올 JS랑 CSS를 쭉 불러오겠죠. 웹서버에서. 그 후에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I들을 막 호출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SSR은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Node.js 서버를 하고 있는데 요청을 하면 이 API 요청을 Node.js 서버가 하죠. 이렇게. 그리고 렌더링된 결과를 그냥 HTML로 내려줘요. 앞과 뒤에서의 방식에 보시면 그 브라우저가 API를 직접 부르냐 직접 부르지 않냐의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드는 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CSR 기반으로 이 작업을 많이 하실 건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CSR은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없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서버리스 그런 아키텍처에서 API를 브라우저가 부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메인이 API 쪽 도메인과 현재 지금 CSR 요청을 하는 그 CDN 도메인이 다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크로스 도메인 요청이 생길 거예요. 근데 크로스 도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ORS 관련해서 프리플라이트라는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 서버한테 내가 지금 이거 요청할 수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는 과정이 무조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아마 이거 여러분들도 하시는 서비스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프리플라이트 요청이 한 100에서 200 정도의 지연을 만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API 하나만 부르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API 하나만 부르진 않죠. 뭐 API 뭐 4개를 부르기도 하고 5개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에서 이 정도의 지연이 쌓이면은 무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SSR 장점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용자의 네트워크 환경을 덜 탄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화면에서 여기서는 지금 브라우저가 API를 직접 부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API를 피드 서버를 부를 때는 네트워크가 빨랐다가 커뮤니티 서버를 부르는 순간에 갑자기 네트워크가 뭐 끊긴다거나 느려진다거나 그러면은 요 API 부르는데 한참 걸리겠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화면이 늦게 뜰 수 있는 요소들이 요 API 부를 때 네트워크 환경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큰 부분으로 다가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SSR 할 때는 결국 SSR 결과물이 CSR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DIV에다 갑자기 브라우저가 이렇게 딱 그리는 방식인데, SSR은 기본적으로 이미 어떻게 그릴지를 한 번에 쭉 해서 내려주니까, 이게 화면이 없다가 튀어나오는 거랑, 그냥 대충 뼈대라도 나온 다음에 나오는 거랑, 좀 또 체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SSR 좀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뭐 하이드레이션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사용자가 느끼기에도 그냥 없다가 로딩 중 뜨고 튀어나오는 거랑 그냥 들어가자마자 화면 레이아웃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거랑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차이인데요. 이게 CSR 일반적인 그 소스 보기 했을 때 보면 DIV 비어 있죠. 그리고 SSR은 이런 식으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물론 이게 SSR의 장점만 있으면 다 이걸 쓰겠죠. 안 쓰는 데는 다 이유가
널리 쓰이지 않는 데에는 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일단은 CSR에서는 API를 예를 들어 한 4개를 부른다 그랬을 때, API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API 요청하기 전에 사용자한테 이제 어떠한 인지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현재 로딩 중이다, API를 부르는 중이다, 그런 게 가능한데, 이게 SSR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모든 요청을 끝난 다음에 응답으로 HTTP를 내려주니까 그 사이에 뭔가 그 딜레이가 심하면은 오히려 CSR보다 화면이 늦게 뜨는 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과거는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렌더링을 뭐 JSP나 그런 데서도 다 그냥 클라이언트 렌더링 하도록 바꾼 그런 기억도 전 있거든요. 왜냐하면 API가 느리니까, 그럼 API 응답을 다 끝나기 전까지 화면이 안 뜨니까 뭐라도 좀 띄우자, API를 빠르게 할 수는 없으니, 뭐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죠. 이게 과거에는 이래서 바꿨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는 스트리밍 SSR을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 SSR이라는 얘기를,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얘기 못하고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기존의 SSR이 결국은 화면을 그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나고 렌더링까지 마친 다음에 응답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느리다라고 하면, 이 스트리밍 SSR은 화면을 이제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나눠서 그리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PI 호출과 관련없는 부분, 흔히 뭐 GMB라든가 앱 위에 상단바라든가 이런 API의 응답과 상관없는 부분들은 API 요청하기 전에 그냥 얘를 먼저 그려버리면은 훨씬 사용자가 보기에는 빠른 UI처럼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API 호출같이 이제 외부 요소에 의해서 렌더링 되는 것들을 차근차근 그리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코드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여기 렌더, 여기 리액트 돔에서 렌더 투 파이퍼블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로 스트리밍 SSR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온쉘 레디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온쉘 레디에서 리졸브로 파이프를 호출하고 있어요.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리액트 그 공식 문서에 있는 예시인데, 보시면 요런 식의 컴포넌트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SSR이면은 여기서 이걸 그리기 위해서 뭐 프로필 관련돼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불러오고 나서야 그려질 건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 요 서스펜스라는 걸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여기서는 요 서스펜스를 제외한 여기까지 먼저 그린 다음에 얘를 그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묶어버리면 요 서스펜스 가장 최상단에 있는데 여기 밖에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서스펜스 안에서도 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그리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요 서스펜스 밖에 있는 부분을 쉘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는 온쉘 레디라는 게 있었죠. 쉘이 준비되면은 온쉘 레디 콜백이 실행이 되고, 여기서 파이프를 호출하면 스트리밍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용자한테는 저희가 쉘이라고 정의했던, 그러니까 서스펜스의 밖에 부분이 먼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후 부분들이 이 서스펜스에 있는 폴백을 통해서 그 대신 보여주다가 하나씩 채워지는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SSR의 단점이라고 했던 모든 API 요청이 끝난 이후에 그려진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사용자가 보기에는 SSR인데 과거에 CSR에서 그 로딩 중을 보여줬던 것 같은 유사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쉘 레디, 여기서 파이프 하는 거, 이게 스트리밍 체크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이제 쉘이 될 거예요. 여기가 서스펜스였죠, 아까 전에. 서스펜스가 여기 걸려 있었고, 이게 쉘인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서스펜스를 묶여 있는 부분들, 여기서 저는 이제 청크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리밍 청크가 돼가지고, 네, 말 그대로 파이프, 말 그대로 파이핑 되는 거거든요. 스트리밍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에가 전통적인 SSR 방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리액트 돔에서 렌더 투 스트링으로 하면은 처음에 여기 사용자한테 화면이 그려지는 단계가 이 모든 요청이 끝난 이유라고 하면은, 이 스트리밍 SSR은 이거는 렌더 투 그 파이프로 스트림이 아니라 그 노드 모시기 스트림 따로 있는데, 네, 동작은 유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데이터가 처리되면서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체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일반적인 SSR보다. 그
그래서 요 스트리밍 SSR 도입해가지고 저희는 전환을 끝냈고요. 이제 그 이후의 얘기를 조금 들으면, 뭐, 당연히 네이티브에서 FPL로 갔으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겠죠. 이 문제들이 그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마 여기서도 웹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웹뷰를 지금 하고 있다. 생각도 많지는 않네요. 어쨌든, 네, 웹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건데, 이 웹뷰를 하시는 분들이 그 iOS 욕을 그렇게 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사파리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영상으로 띄워드렸던 글쓰기 했을 때 키보드 올라갈 때 화면이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거 보고 좀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아닌 말고요.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iOS가 그 포커스 요소가 키보드 아래에 있으면 강제로 화면을 올려버리거든요. 이거는 그 픽시드로 해도 못 막아요. 그냥 아예 밀어버려요. 근데 이게 그냥 밀면 상관없는데, 이걸 밀어버림으로써 사용자의 특정한 UI 조작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막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저희 실내에서 많은 삽질과 노력을 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흑마술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한좀 여러 가지 좀 트리키한 방법을 썼는데, 근데 이게 사실 언제 막힐지 모른다는 게좀 불안한 요소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iOS를 욕할 수밖에 없다. 사파리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막힐 수 있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고. 그 다음이 이제 제가 SSR을 막 쓰라고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업무가 추가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가. 왜냐면은 CSR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별도의 서버가 없으니까 사실 이제 로그 모니터링이라는 걸 해봤자 뭐 센트리 정도 있을 거고 뭐 데이터독 정도? 데이터독에서 뭔가 로그 올라오는 거 정도일 텐데, 결국은 이제 SSR 한다는 거는 별도의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이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버살이든 클라우드 플레이어든 혹은 뭐 AWS랑 S3를 쓰든 트래픽이 갑자기 몰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서비스가 초당 트래픽이 막 100이었다가 갑자기 1000 됐어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CSR이면은 요청이 그렇게 는다고 해도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는 사실 할게 없어요. 그냥 서버 쪽 엔지니어들이 막 불나게 막뭐 늘리고 줄이고 막할 텐데. 근데 SSR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뭔가 해야 돼요. 이 지금 현재 트래픽 상황에 따라서 뭐 CPU나 메모리가 안 밀리고 있는지, 혹은 요청을 초당 몇씩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터지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 업무가 추가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팀원들한테 미안한데, 네,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분명히 SSR이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그 저희 회사 내에 있는 다른 팀한테 왜안 쓰냐, 써라 라고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아마 실제로 SSR 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이게 생각보다 사소하지 않은 문제예요. 이 서버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그 CSR 기반의 웹 앱을 만드시던 분들한테는 서버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경험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보시고 회사에서 SSR 좋다더라 해보자 라고 하실 분들은 부디 팀원들을 잘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이 이제 이 플랫폼 차이 문제였는데, 이게 그 처음에 제가 글쓰기랑 글 상태 전환 같은 경우는 이때도 이 안드로이드랑 iOS 구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네이티브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디자인이 하나여도 완전히 그두 플랫폼의 디자인을 똑같이 만드는 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뷰 입장에서는 얘를 맞춰야 되잖아요. 만약에 웹뷰인데 안드로이드일 때랑 iOS 디자인을 다르게 한다는 건 조금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글쓰기랑 글 상태 같은 경우는 그냥 스펙을 정리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이 부분은 안드로이드의 디자인 기준으로 한다. 이 부분은 iOS 디자인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피드가 조금 골치 아팠어요. 왜냐면은 이 피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 로깅을 하는 부분이 좀 딥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드로이드랑 iOS랑 데이터를 로깅하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거를 좀 늦게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창 이제 요거를 전환, 개발은 다 끝내놓고 전환을 이제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맞추는 게 실제로 개발하는 시간보다 오래 걸렸어요. 요거는 뭐 사실 저희 회사, 제가 겪었던 문제라서 네이티브를 웹뷰로 전환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겪기 힘든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보다 큰 문제였는데 이 웹뷰를 했으니까 당연히 배포를 하면은 모든 사용자가 그냥 최신 버전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나이브하게. 근데 이게 글쓰기랑 글상태 같은 경우는 수시로 웹뷰가 뜨고 닫히고 뜨고 닫히고 하니까 배포한 직후에 사용자들한테 전파가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유저인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앱을 껐다가 키는 게 되게 일반적인 사용이거든요. 근데 iOS는 앱을 끄는 게 아니라 그냥 백그라운드에 넣었다가 다시 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앱을 껐게 하지 않는 한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냐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 노드 서버에서 이제 API로 버전을 내려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앱에서는 이 값을 이제 글로벌 디스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 렌더링 된 시점에. 그래서 화면이 이제 여기 지금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글로벌 디스로 앱 버전 체크하고 여기 API로 버전 체크해서 버전이 다른지 현재 지금 내가 실행되고 있는 이 앱 버전과 서버가 주는 버전이 다른지 같은지를 체크해서 이 비지블 체인지 이벤트를 이용해서 그 비지블 체인지 이벤트를 이용하면은 뭐 화면이 이제 그 앱을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혹은 새로운 앱뷰를 띄웠다가 돌아오거나 그럴 때 감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전환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함수를 이용해서 버전 체크를 하고 만약에 버전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스냅바 해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설치하면은 좀 사용성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누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고 이걸로 또 끝나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이 시점에 사용자가 오프라인일 수 있어요. 이 시점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웹뷰를 쓴다는 건 뭐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나 혹은 등등등 상황에서 네트워크가 오락가락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새로 고침을 한 시점이 아니고 오프라인이잖아요.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 새로 고침이 로케이션 리로드로 해놨는데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거 호출해버리면 그냥 웹뷰가 먹통될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온라인 상태랑 오프라인 상태를 감지하는 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사용자가 지금 그 여기 보시면 윈도우의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사용자 네트워크가 온라인이 되거나 오프라인이 되거나 하는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 네트워크를 감지를 해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체크를 해서 뭐 사용자가 이제 온라인인 경우는 리로드를 해버리고 오프라인인 경우는 지금 당신 오프라인이니까 뭐 지금 불안정하다 이러면 사용자가 앱을 껐게 하거나 하겠죠. 네,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런 토스트를 띄우고 여기 코드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 이제 또 로깅을 하는 거죠. 사용자들한테 지금 오프라인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시도한 케이스가 몇 번 있느냐. 이게 아마 센트리로 하는데 당연히 오프라인이니까 로깅도 안 되겠지만 로그가 아마 이제 별도의 어딘가에 좀 남았다가 온라인 되면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로깅을 하는 거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웹뷰와의 싸움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이게 웹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제가 했던 얘기만 해도 되게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웹뷰가 사실 네이티브 대비 성능 떨어지고 이 브라우저 스펙 차이 때문에 되게 골치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거 여기 혹시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파리에서 플렉스 갭이 몇부터 지원되는지 아세요? 혹시 이것 때문에 코드를 고친 적이 있다? 네, 한 분, 두 분. 네, 생각보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iOS 14에서는 안 됩니다. 갭이. 플렉스 갭이요. 물론 요즘에는 14를 많이 드랍하긴 하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지원하는 곳들은 해야 돼요. 근데 웃긴 건 그리드 갭은 돼요. 네, 놀랍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빠른 개발 주기 및 배포, 테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자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좀 더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웹뷰로도 충분히 사용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네, 웹뷰를 하는 건 가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웹뷰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화이팅 하면서 네, 동영상을 많이 써주시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